이렇게 달그락달그락하죠?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네, 고추부각 이렇게 맛있게 볶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하답니다. 네, 말린 고추입니다. 고추부각이라고 하지요. 이거는 맵지 않은 고추라 아주 잘잘하고 맛있어 보이죠? 이거를 볶을 건데요. 볶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장하고 물엿하고 이렇게 넣고 볶는 방법이 있고, 그냥 살짝 튀겨서 소금, 설탕, 통깨 뿌려서 바삭바삭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오늘 간장 좀 넣고 물엿 좀 넣고 이렇게 볶아 보도록 할게요. 양은 150g입니다. 150g이라도 말린 거라 양은 꽤 되네요. 볶아 볼게요. 깐마늘 3쪽 다져 줄게요. 팬에 불을 켜고 식용유를 좀 넉넉히 넣어 줄게요. 네, 이 정도. 고추를 넣어 줄게요. 프라이팬이 달구어졌으면 불은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바닥에 기름은 다 없어졌죠? 다 흡수됐어요. 이렇게 볶아서 소금이랑 설탕이랑 통깨랑 뿌려서 그냥 먹어도 바삭바삭 맛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간장이랑 물엿이랑 마늘이랑 좀 넣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노릇노릇 볶아졌잖아요. 그럼 마늘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넣어줘요. 마늘 한 큰술 정도. 네, 이렇게 볶다가 한쪽에다가 간장 넣고 물엿 세 큰술이에요. 물엿은 간장 두 큰술, 물엿 세 큰술 이렇게 해서 볶아줘요. 불은 아주 약하게 해서 여기다가 좀 맛을 보고 좀 덜 달다 싶으면 설탕을 한 큰술 이렇게 뿌려줘요. 노랗게 바삭바삭 잘 튀겨졌어요. 이제 불을 끄고 마지막에 이렇게 통깨 한 큰술 정도 더 뿌려도 돼요. 많이 넣으면 더 고소하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바삭바삭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달그락달그락 소리나요? 맛을 볼게요. 바삭바삭. 이게 식으면 더 바삭바삭해요. 식으면 아주 바삭바삭 맛있답니다. 달그락달그락 이렇게 식으면 아주 바삭바삭 정말 맛있답니다. 이렇게 하나 먹어볼까요? 좀 더 식으면 더 바삭해요. 맵지 않은 고추로 이렇게 맛있게 볶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